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처음에 구입하여 사용할 때는 충분히 빠른 속도를 느끼고 작동함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다운받고 또 이것저것을 검색하며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한 것 외에도 불필요한 파일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컴퓨터에 또 스마트폰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렉이 걸리거나 화면이 다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는 보통 전원을 껐다 켰다 하며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파일들을 지우기도 하고 잘 안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없애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돼서 여전히 느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지웠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느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안 보이는 곳에서 여전히 파일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뭘까요? 바로 리셋입니다. 리셋이란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 또는 초기화라는 의미인데요. 컴퓨터에도 또 스마트폰에도 이러한 리셋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각각 다 들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자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의도대로 리셋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서 새 것처럼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셋을 안 하고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직 문서작업이나 전화의 용도로만 쓰지 않는 한 언젠가는 리셋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리셋 기능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말겠지요. 그렇게 그 기능을 못하는 기계들은 어느 안 보이는 곳에 정리되어서 일상 속에서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도 이 리셋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 철학, 세상 지혜, 그리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생각과 마음에 점점 쌓이게 되고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무거워져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삶에 과부하가 걸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어서 힘겨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머리가 굴러가게 하며 길을 잘못 잡아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무거운 생각과 마음이 가볍게 되어 평안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리셋 기능입니다. 우리에게도 제작자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리셋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도대로 리셋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처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안에 숨겨진 리셋 기능일까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면 밖에 돌출되거나 눈에 띄는 곳에 리셋 버튼이 없지요. 아는 사람만 그 위치를 알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리셋 버튼의 위치를 잘 모르는가 하면
제작자가 어디에 리셋 버튼이 있다고 분명히 설명서에서 놨거든요. 근데 그 설명서를 유심히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도 숨겨져 있는 리셋 기능이 어디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 곳곳에 그 리셋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르고 많은 신앙인들도 모르고 정말 아는 사람만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리셋 기능을 잘 모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그 중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영원이라고 하였습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였지요. 왜냐하면 세상에 정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고 우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영원한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숨겨진 리셋 기능은요, 바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 리셋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엉뚱한 길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온갖 세상 방법과 세상 지혜와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찼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리셋 기능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리셋시키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어 무너지고 망가져도 우리가 회복하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리셋 기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리셋 기능을 모른 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망가진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리셋 기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죠?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껐다 켰다를 반복하다 보면 기계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좀 식혔다가 또 다시 껐다 켰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을 자꾸 껐다 켰다 할까요? 껐다 켜면 해결이 됩니까? 몇 번 껐다 켜서 해결이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간을 두고 껐다 켰다 합니다. 왜요?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껐다 켰을 때 뭔가 좀 원상복구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리셋 기능을 모른 채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며 무언가 고쳐보려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반복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무거운 생각과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술 취함이 해결 방법이 될까 하여서
반복해서 술에 취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해결 방법이 되지 않고 삶의 과부하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것이, 때로는 일탈을 하며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무거운 생각과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 같아서 반복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 전부 다 더 좋지 않은 무거운 현실이 자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정신 이상 미친 짓, 이걸 뭐라고 정의 내리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게 아인슈타인이 내린 정신 이상 미친 짓의 정의입니다. 원래 정신 이상의 사전적인 의미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은요,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적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머리에 꼭 꽃을 꽂고 돌아다녀야 정신 이상이나 미친 짓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을 것을 반복하면서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정신 이상과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껐다 켰다 하면서 모든 기능이 원상복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원상복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그게 바로 정신 이상이고 그게 바로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리셋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삶을 수시로 리셋하며 회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심으로 삶을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생각과 마음을 가볍게 하시며 진정한 평안을 그렇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는데요. 주님께 돌아오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나올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적어도 몇 번은 통독을 해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금식을 좀 하면서, 아, 내가 좀 죄가 많았으니까 금식 정도는 해줘야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좀 헌금을 많이 내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가 의인에 가깝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는 헌금도 잘 드렸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간음하지 않았고요,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도 누가 받아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결국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늘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인정하는 세리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에서 세리의 모습은 단지 요만큼인데요. 그의 기도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무엇이, 그의 어떠한 조건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인데요. 뭐냐 하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상한 심령이 주님께 돌아오는 조건이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히브리어 원어로 샤바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뜻은 산산이 깨진, 조각조각 난, 완전히 무너진 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산산이 부서져버린 마음으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너진 상태가 바로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도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요, 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향한 무한 동정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강도이고 살인자이고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품 안에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붙들어주셔서 함께 가게끔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품 안에 안아주실 때 비로소 의롭지 않은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이고요,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최적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의로워질 수 있는 최적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나쁜 왕들 있지요?
그 중에 최고의 악한 왕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십니까?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그 중에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그 이 아합 왕이 그의 부인 이세벨 아시죠? 그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요.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아주 못된 방법으로 나봇의 밭을 가로채우고요.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아합 왕이 보였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요. 그가 보였던 모습이 상한 신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거친 옷감인 굵은 배에 누워서 회개를 합니다. 또 풀이 죽어 다닙니다. 희대의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2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꼬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그 사람이 아무리 희대의 죄인이고 살인자이고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무한 동정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상한 심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함에 있어서 시작점이지 결코 결과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합 왕을 보십시오. 아합 왕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후에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우상 숭배를 멈추고 악한 일을 멈추었다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있었을 때의 모습을 잊어버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입었던 것을 잊어버리고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작은 상한 심령이었지만 걸어가지 못한 반쪽뿐인 상한 심령, 반짝했던 상한 심령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히 산산이 부서진 그 자리에 다시 내 뜻으로 구조물을 쌓아 올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으로 주님의 뜻으로 구조물을 그 상한 심령 위에 쌓아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그것을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 지혜,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 가치관대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떠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작동을 못하고 기능도 못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무거운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리셋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리셋이 뭐였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그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리셋이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죠?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죄를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고 가슴을 치고 찢으며 상한 심령이 되어서 기도를 드리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안겨 만져주심을 받고 치료해 주심을 받고 소생케 하시는 힘을 받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고 기쁘게 감사하게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 나를 위해 받으신 주님의 그 고난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참으신 그 아픔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에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포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을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왕의 잘못을 여러분 똑같이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회복함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또다시 예전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주님의 계획과 말씀을 덧입히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리셋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리셋 기능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리셋 기능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찌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가볍게 하십니까? 어떻게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혹시 말로만 평안하다 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정말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왕처럼 상한 심령으로 잠깐 주님 앞에 나왔다가 다시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가며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 바로 그 상한 심령으로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리셋하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워진 마음과 생각이 깃털처럼 가벼운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았던 그러면서도 괜찮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정말로 정신 이상과 미친 짓과 같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정한 리셋 기능을 소유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자리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주님 품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